안녕하세요. 승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카입니다. 아, 되게 예쁘신, 예쁘세요. 키키레이데스. 아,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감사합니다. 발음 되게 좋으시네요, 발음이. 그래요? 네네. 되게 김치 한 팩 포기도 만들어본 느낌이긴 한데. 너무 피부도 좋으시고. 아, 잘 안 들려요. 아, 잘 들려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그러면? 나이는 31살입니다. 31살? 짤을 쓰시는 거야? 저는 23살이에요. 趣味は 뭔데스까? 아나타노 趣味와? 저 애 있는데 괜찮아요. 애가 있다고요? 애가 있구나. 오케이. 저도 애인데 괜찮아요? はい、皆さん、ついに始まりますよ。はい、国際連鎖の酒店。はい、ロンドンスターバックスを불타오르게했던スターバックスの店長から連絡も来たり、いろんな韓国の仲間たちらのこの心を火をつけた2021年初めてのうちらのゆかチャンネルの企画した컨텐츠です。 10만 구독자 됐을 때 우리 공약으로 원래는 저희 펜션에서 이렇게 5대5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희 둘이 이렇게 고민해본 결과 여러분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많이 힘들죠. 외롭고 너무 외로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국제랜선 소개팅 함께해요. 로컬 생생정보통신과 국제랜선 소개팅 시작합니다.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그 상세정보에다가 자세한 거를 꼭 읽어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이런 소개팅 하다 보면 진짜 변태 새끼들 겁나 나와가지고 저희가 미리 이걸 방지를 하는 거지 이제. 아니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많은 변태들이 있진 않아. 안전 플러스 누구나 봤을 때도 괜찮다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제 랜선 커플 소개팅이니까 언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리죠. 처음에는 라이브 말고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혹시나 일본어나 한국어가 능숙한 분들이 참여가 됐을 때는 라이브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저희 컨텐츠로 인해 커플이 탄생했을 시에는 저희랑 이제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되게 재밌겠다. 가나시크 사미시 민나상 연락을 くださいください. 우치라가 간바테 야테미마스. 민나상노 아이가 우치라노 아이. 여러분의 사랑 우리의 사랑. 하이. 지원해주세요. 하이, 많은 지원해주세요. 아유. 바이바이.